안녕하세요. 그레카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만들기 2부, 오두막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맥스 2017을 실행해 주세요. 저는 실행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착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를 그리는데, 자, 여기 완성작을 봅시다. 이 바닥이죠? 바닥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8칸이 되는 8칸짜리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 자, 아주 쉽습니다. 이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수정하면 되니까. 아차,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 위에 툴바 보시면 스냅스토거리라고 있습니다. 요걸 이 아이콘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칸에 딱 맞게 돼요. 어때요? 그렇죠? 자, 8칸짜리 정사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위로 한 칸만 올리죠. 딱 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이블 폴리로 변환할게요. 자, 역시 너무 완성작을 봅시다. 이제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줄여야겠죠. 이건 끄시고. 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네요. 조금만. 네, 좋습니다. 저장을 해야겠습니다. 한번더 저장. 네, 이제 바닥 완성 끝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두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칸짜리인지 한번 봅시다. 한 3칸 반 정도 되네요. 그죠? 이거는 봅시다. 박스 클릭해 주시고 오토 그리드도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립시다. 폴리 해주시고, 이걸 좀 어색하죠? 크기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낫나요? 좀 줄여야겠네요. 네. 높이는 한 3칸 정도네요. 예, 네, 뭐, 대충 합시다. 네, 이제 지붕을 만들어 봅시다. 지붕. 여기서 피라미드라고 있죠. 요거를 선택하고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 아닌데 아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쫙 올리면 되죠. 아 됐네요. 역시 크기 좀 줄여주시고 한번 봅시다. 한 칸 반이네요. 너무 높다. 어때요? 좀 된 거 같나요? 이것도 조금 줄이죠. 아하, 네, 조금 어려운데. 네, 된거 같습니다. 예. 대충 하네, 대충. 이걸 뭐 따진 사람도 없고. 이제 지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입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쿠. 여기서 엣지죠, 직선. 이걸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직선 두 개 선택하시고 커넥트 하시면 이렇게 직선이 생깁니다. 이거를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약간 위로 올리시고 자 확인하면은 직선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하나 하여튼 아니요 반대네요. 자 또 아이쿠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자, 한 번 더 해주시고 오케이 누르면 자 어떻게 이제 폴리곤 선택해주시고 이제 여기 문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합니다. 이렇게 아 너무 깊네요.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하죠. 자, 어때요? 대충 된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하우스 컬러 부분하고 담장만 만들면 되네요. 벽이죠. 벽을
약간 두껍게 할게요. 뭐 취향에 따라 뭐 수정하셔도 돼요. 전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익스트루드 합니다. 자, 이제 벽도 다 만들어 가네요. 자, 일단 벽은 다 만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우스 컬러 있죠. 컬러, 하우스 컬러는 이제 게임에서 여러분이 빨간색을 선택하면 빨간색이 되고, 이제 녹색을 선택하면 진영색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부분을 하우스 컬러라고 합니다. 하우스 컬러는 플레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하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네, 이제 좀 보이네요. 저 배가 고파가지고. 네, 이제 그 위치를 다 설정하셨으면 에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이제 양쪽에 직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X축으로 끕니다. 이렇게 하면 생기죠. 좀 편리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쪽만 해볼게요. 이제 타겟 윈도우를 써서 꼭 지점을 합칩니다. 아, 됐네요. 잘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각막 있어가지고 세상 자주 안 와. 불안해요, 불안해. 자, 이제 크기가 맞나 한번 볼까요? 일단 엑스포트 합니다. 여기서 떠올 3DSS 선택하시고 MB 호베 W3D라고 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이제 엑스포트 세팅은 모델로 합니다. 돼야겠죠. 호베이란 게 오두막이란 뜻이에요. 뭐 타이베리움의 그 뉴턴토 오두막이 생각나긴 하는데 한번 열어보죠. 아하, 됐네요. 네, 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이거를 복사하시고 샘플 모드 했었죠,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샘플 모드 아트 W3D 폴더 안에 제가 옛날 거 지울게요. 다시 붙여넣기 하고. 자, 그다음에 네, i9 폴더에서 오브젝트 가시고 팩션 빌딩 i9을 열어주세요. GLA 매력사고 검색하겠습니다. 네, GLA 매력사 있네요. 일단 여기 커서를 두시고 계속 내려갑니다. 끝날 때까지. 그럼 엔드에서 시프트 키 누르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가, 복사 이거 선택이 됐죠. 이제 복사를 합니다. 새로 하나 문서를 만드시고 이제 뉴 폴더에 GLA 호벨 아이나라고 저장할게요. 네. 아, 벌써 지금 20분 되려고 그러네요, 시간이. 상당히 잘 갑니다, 시간이. 제가 일단은 아이콘은 중국 막사 걸로 바꾸고, 제가 애니메이션 없으니까 주석 처리할게요. 파티클도 없고 지금 여기만 파일 이름이 뭐였죠? MB 호벨이었죠. 네. 됐네요. 그 다음에는 커맨드 버튼하고 커맨드 셋 아이나를 엽니다. 저는 이걸 만들어 놨어요. 커맨드 버튼을 GLA 커맨드 버튼을 만들어 놨고, 이게 원래는 GLA 막사를 복사한 겁니다. 예.
이제 GLA 워커 커맨더셋이 일꾼이죠. 일꾼 GLA 일꾼 커맨더셋. 제가 여기다가 11번이 비었더라고요. 12번도 있고, 근데 11번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제 게임 시작해볼게요. 아, 갈 길이 멀군요. I'm hungry. 네, 여기 있네요. I will try to 건설 hurry. 보겠습니다. 건설. Do not hurt me. That was a lot of work. 아, 잘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자, 예상외로 잘 됐네요. 그죠? 자, 이제 또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크기는 맞고, 일단 다시 볼게요. 아, 네, 크기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폴리곤 제작하러 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일단 저 바닥부터 먼저 하죠. 일단은 위에서만 보니까 바닥이 필요 없습니다. 델레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네, 제가 집도 어떻게 해보죠? 네, 이렇게 지우고. 네, 밑엔 비었네요. 좀 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붕도 할게요. 이제 벽만 하면 될것 같네요. 벽, 일단은 제가 점들을 합치겠습니다. 합친 다음에 밑면을 없애죠. 없애도록 하죠. 아이고, 아이고, 실수. 세이브 좀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제 다 합친 것 같네요.
예. 벽의 밑면을 지었습니다. 이제 폴리곤 채집한 단것 같아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자, 이제 매핑 작업을 하고 끝내볼까요? 합니다. 일단 바닥부터 해보죠. 좀 오래 걸리네요. 창은 좀 키울게요. 예, 작네요. 너무 작죠? 좀 크기도 줄이고. 지붕부터 매핑을 하겠습니다. 아직 벌써 30분 되네요. 좀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빨리. 됐네요. 입구 안쪽을 매핑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실 매핑이란 게 지루해요.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배고프다. 배고파도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고 30분 넘겠네요. 아이고 넘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 빨리 할게요. 빨리 한다고 지금 좀 늦는데 자꾸 늦네요. 아이고 이놈 어떻게 리핑한다. 조금만 줄일게요. 아 이게 문제는 서브 스탠스 페인트에서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건 하겠는데 긴장되네요. 괜히 괜히 긴장돼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건 안 된딩. 대충 이렇게 삽시다. 이제 하우스 컬러, 하우스 컬러 부분을 매핑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 벽도 매핑하겠습니다. 매핑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벽이 길쭉하니까 펼치면 조금 조금씩 하는 게 낫겠네요. 만만치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 여기 위면 안 지었네요. 뭐 그냥 한
되지 뭐. 아이고, 뭐죠? 얼튼 큰일 났는데 이거 저작권 걸리거든요. 안 되겠어요. 도저히 따라야겠어요. 시간은 가고 지금 요것만 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아, 이걸 어떻게 매핑해야 될지 상상이 안 되네요, 지금. 대충 할게요. 뭐, 꼼꼼하게 할 수도 없고. 얘네 거 좀 보고 할게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저 헷갈려요. 정신이 없어서. 일단 바깥쪽, 바깥쪽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바깥쪽부터 하겠습니다. 시간도 자꾸 흘러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건 없어요. 해보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아, 이상하네요. 브레이크 시키고 다시 붙여야겠어요. 아, 됐습니다.
아니, 됐네요. 아, 이거 40분 넘을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기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어요, 진짜.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빨리 갈줄 알았, 빨리 할줄 알았는데. 네, 다 돼갑니다. 다 돼가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맵핑이라는 게. 거의 다 돼갑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거의 다된것 같네요. 아이고, 막 밖에서 고양이 소리 나가지고. 이 동네에 고양이가 많아요. 집사 없는 고양이. 상당히 참 오래 걸리네요. 네, 뭐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아이고, 눈 빠지겠습니다, 지금. 요것만 하고 이제 뭐 한번 해볼까요?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그럼 지금 50분 되려고 했네요. 아, 시간이 상당히 잘 갔는데. 좋습니다. 대충 됐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아, 지금 제가 세이브 너무 많이 하네요. 일단 매핑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부터. 바닥이 제일 커야겠죠. 아, 이거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 벽을 해볼게요. 아하, 시프트를 누르시면서 하면은 뭐랄까 안 맞네요. 지금 어디로 해야 될지 조금 줄여가지고 안 넣죠. 그냥 힘드네요. 아, 지붕이 있었군요. 자, 그 다음에 입구도 하고. 어디 할까요, 지금? 여기 할까, 저기 할까? 테트리스 같네요, 테트리스. 아, 이게 그래픽은 간단한데 맵핑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오래 걸리네요. 이야,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꽤 오래 걸리네요. 배고파 지금.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하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수동으로 지금 매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됐네요. 줄이겠습니다. 야, 됐어요. 힘드네요, 진짜. 진짜 힘듭니다.
이제 버텍스 페인트하고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내일 하기로 하죠. 이거 뭐 끝냅시다. 게임이 나보고. 아이고. 맵핑 한번 다시 보고요. 네. 네. 나는 저장하고 게임에 넣어보고 끝내겠습니다. BFF로 써볼까 그래요? 아니다, 그냥 할까? 모르겠네요. 자, 레닉스에서 불러왔습니다. 아, 떨리네요. 일단은 아, 네. 매핑은 되어 있군요. 엑스포트 하겠습니다. 모델로 하고 오케이 해주세요. 아이고, 어디야 되는데. 한 시간 되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긴강장인 건 들을지는 모르겠고. 아, 정말 힘들어요. Cannot we live in peace? This is hard work. Building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Yes. 아, 네, 됐네요. Be on watch for the enemy. 네, 나오네요.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죠? 그 버텍스 페인트랑 서브스턴스 페인트 작업은 다음 강좌에서 하겠습니다.